포토샵 강제 시간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지우개 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. 지우개 툴은 어떤 이미지의 특정 부분을 치우고자 할때 사용하는 툴입니다. 자, 세 가지가 있는데요. 이라저 툴이 있고요. 백그라운드 이라저 툴, 매지 이라저 툴세 가지가 있습니다. 이라저 툴을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요. 현재 이 상단 부분에 옵션을 통해서 지우개의 크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. 지금 13픽셀이고요. 이 크기를 이제 확대를 하면은 이 브러쉬 크기가 커짐으로써 이렇게 배경을 지워버릴 수가 있습니다. 가장 많이 쓰는 게 이라저 툴이고, 사이즈를 조절하시면서 지우고자 하는 부분을 이렇게 선택, 들어가시게 되면은, 보시다시피 백그라운드 이미지, 백그라운드 색상이죠. 백그라운드 색상을 통해서 이렇게 지워지게 되는데요. 여기서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게, 현재 이미지에 레이어에서 이미지를 보면 백그라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이 백그라운드 상태에서 지우개 툴을 사용하시게 되면 배경 색상에 의해서 이렇게 지워지게 됩니다. 근데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더블 클릭을 하셔서 이걸 일반 레스트 이미지로 바꿉니다. 이 상태에서 이 지우개 툴을 사용하시게 되면 배경 색상, 배경이 완전하게 삭제가 돼서 즉 알파의 어떤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. 자, 보시다시피 이렇게 배경 색상이 완전히 삭제가 됩니다. 이 부분을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. 내가 배경을 완전히 삭제하고 싶다. 그럴 경우에는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아니라 일반 레이어, 일반 레스터라이즈 이미지, 즉 일반 이미지라고 해야 하는데요. 이미지로 바꾸셔야 됩니다. 자, 이렇게 들어가시면서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시면 되겠고요. 두 번째는 백그라운드 이라저 툴이란 거는 말 그대로 백그라운드를 삭제해서 이렇게 투명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.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밀하지 않기 때문에 잘 쓰지는 않습니다. 자, 이렇게 삭제가 되죠. 그럼 만약에 이게 일반 백그라운드 이미지일 경우 이두 번째 백그라운드 이라저 툴을 사용하게 되면은 역시 이렇게 보시다시피 삭제가 되죠. 잘 쓰지는 않는다는 걸 유념하시고요. 그럼 세 번째 매직 이라저 툴이란 거는 처음 클릭한 어떤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유사한 색을 모두 한꺼번에 삭제하는 기능입니다. 자, 이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.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이와 유사한, 처음에 클릭한 부분과 유사한 어떤 색상을 한꺼번에 다 날려버리는 거죠. 자, 이렇게. 어찌 보면은 색깔이 단일한 색상으로 공통적일 경우에는 이게 훨씬 더 유용하다고 볼수 있죠. 자, 이렇게. 이런 식으로. 자, 이런 식으로도 동일한 어떤 색상은 한꺼번에 삭제를 해버리시고요. 그 다음에 이라저 툴을 통해서 이렇게 나머지 부분들은 제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확대를 하시면서요. 이렇게 남아있는 부분들은 역시 이 브러쉬 사이즈를 조절하시면서 지우시기 바랍니다. 자, 요렇게 깨끗하게 지우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봐야 될게 뭐냐면은 전경색과 배경색 그리고 스포이드 툴입니다. 지금 이 상단에 보면은 이 스포이드 툴이 어디 갔죠? 아, 여기 있네. 자, 아이드로프 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. 이게 스포이드 툴이라고 얘기합니다. 이거는 색깔을 선택하고자 할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툴 중에 하나입니다. 자, 원하는 색상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요.
보시다시피 이 전경색이 색깔이 바뀝니다. 자, 바뀌죠. 색상을 선택, 이 원하는 색상을 이렇게 스포이드 툴을 통해서 클릭을 하시면요, 전경색이 바뀌게 됩니다. 바뀐 전경색을 클릭해 보면은 RGB 값, 그다음에 HSB 값을 어느, 이 값이 어떤 색상의 영역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죠. 자, 이렇게. 그렇죠? 그다음에 이렇게 스포이드 툴로 어떤 색깔을 뽑아낸 다음에 특정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요. 이럴 때면은 뭐이 부분을 바꾸고 싶다. 그러면은 이렇게 자, 선택을 하시고요. 이 색깔로 바로 채워버릴 수가 있겠죠. 이런 식으로. 자, 색깔을 원하는 색상을 어떤 추출하고자 할때 쓰는 게 바로 스포이드 툴이 되겠습니다. 스포이드 툴 같은 경우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자주 사용되고요. 자, 그 다음에 또 많이 쓰...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짧게 넘어가죠.